한국에서 입양한 남매를 6년간 상습 학대한 박 씨 부부가 노동 착취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ICE는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에 대해 직접 이민 단속을 하겠다며 선전포고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째가 됐지만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소득층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시작해 단계적으로 최대 12주까지 확대되는 뉴욕주 가족유급병과 시행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를 6년간 상습 학대한 박 씨 부부에게 오는 9월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들에게는 6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형량 협상 과정에서 박 씨 부부가 인정한 노동 착취 혐의만 확정됐습니다. 19일 박수경 이정택 부부는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에 대한 두 건의 D급 중범죄인 노동착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퀸즈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선고 공판에서 박 씨는 6개월 실형에 5년 보호관찰, 이 씨는 5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박 씨 부부를 기소하면서 2급 중절도와 3급 폭행 등 60여 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형량 협상 과정에서 노동착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밝힌 형량은 판사와도 이미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부부의 변호사 데니스 코피는 이번 유죄 인정과 선고 형량은 박 씨도 동의한 것이며 사실상 박 씨를 배려하고 박 씨 또한 만족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 씨가 지난 2010년 한국에서 12세 여자아이와 10세 남자아이를 입양 한 후 여권을 빼앗고 6년에 걸쳐 이들 남매에게 노동을 강요했으며 신체적 학대까지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방과 후 매일 10시간가량 청소를 시키는가 하면 식료품 가게에서 일한 급여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한국의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면서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 중단으로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터에 이번에는 ICE가 직접 이민 단속을 하겠다며 선전포고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300여 개 불체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단속이 예고됐습니다. 18일 연방이민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불체자 보호도시들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공격적인 이민단속을 펼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격적인 이민단속이란 거리, 일터, 주거지역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이민단속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민자들의 추방공포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토머스 호먼 국장 대행은 불체자 보호도시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이민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신규 채용이 예정돼 있는 이민수사관 1만 명 중 상당수를 이들 이민자 보호도시에 배치해 직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ICE는 국경 경비 강화로 밀입국자들이 급감하고 있다며 국내 이민 단속도 지역경찰과 협력해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이민자 보호도시들에도 이민단속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지난 6개월간 미 전역에서 4만 명이 넘는 추방 대상 불법 체류 이민자가 체포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가 증가한 것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째가 되는 날입니다.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쟁점 법안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지난 6개월을 정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6개월을 맞았습니다. CNN 방송은 숫자로 보는 트럼프 6개월이라는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지지율은 36%로 지난 70년간 취임 6개월 차 대통령 지지율로는 최저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뿐 아니라 각종 국정 운영 지표에서도 합격점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임 후 법안 42건에 서명했으나 인프라, 세제개혁, 오바마 케어 폐기와 대체 등에 관한 주요 법안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취임 뒤 지금까지 기자회견도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취임 첫해 기자회견 횟수를 보면 버락 오바마 11회, 조지 부시 5회, 빌 클린턴 12회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부터 지금까지 그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트윗은 모두 91건으로 하루 평균 5.5회나 트위터에 글을 올린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간 주말 26회 가운데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등 본인 소유 별장에서 지냈으며 골프장에서는 총 40일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골프만 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대선에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준 플로리다, 테네시, 켄터키, 펜실베니아, 아이오와 등 5개 주에서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하는 지지자 집회를 열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존 맥케인 의원의 수술로 악재를 만난 트럼프 케어가 결국 좌초됐습니다. 후속 대책으로 오바마 케어 페이지를 밀고 있는데요. 오바마 케어 페이지 법안이 가결되면 향후 10년간 최대 3,2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미치 맥코넬 의원은 오바마케어를 2년 뒤에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그동안 대체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8년까지 1,700만 명, 2020년까지 2,7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2020년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면 무보험자는 2026년 3,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오바마케어 의료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2,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보험자는 총 6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사보험의 보험료는 현재보다 평균 25%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보험료는 2배 가까이 인상되지만 대신 연방 정부의 예산 적자는 향후 10년간 4,730억 달러 절감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 52명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갖고 좌초된 트럼프 케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이미 지난 2015년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최저소득층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외식과 오락 분야 지출이 늘어나고 최저임금이 오른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주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 10% 지점에 있는 계층의 올해 2분기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다른 소득계층보다 컸습니다.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25세 이상 노동자의 평균 주급 상승률은 3.4%로 중간 그룹 3.2%, 상위 10% 지점 계층의 주급 상승률 3.1%를 앞섰습니다. 최하위 구간의 임금 상승 속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뒤처져 있다가 막판에 오르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식당이나 대형 유통점 직원을 포함한 이 계층의 임금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극복된 2009년 이후 경기 확장기에 중상위 그룹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2015년 고액 연봉자의 임금 상승률은 4%였던 반면 하위 10%는 1%에 못 미쳤습니다. 이런 흐름이 실업률 하락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4.4%로 작년 동기에 4.9%에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검색 엔진 인디드는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외식과 오락에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 이들 분야의 구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올랐고 이번 달에는 메릴랜드와 오리건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주 가족유급병과 시행안이 발표됐습니다. 2018년 8주 주급의 50%로 시작해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최대 12주까지 확대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돌봐야 하지만 생계와 직장을 잃을 걱정에 쉽게 병가를 내지 못한다며 가족유급병가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가장 개선된 가족유급병가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19일 발표한 가족유급병가 시행 세칙에 따르면 첫 시행 연도인 2018년에는 최대 8주, 2019년에는 최대 10주, 그리고 2021년에는 최대 12주로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병가 중 주어지는 주급 또 2018년은 최고 50%, 다음에는 60%로 늘며 점차 67%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가족 유급병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가 신청 당시 최소 26주간 풀타임으로 근무했거나 175일간 파타임으로 일했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나 심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자녀, 부모, 조부모를 둔 자, 군 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자 등입니다. 뉴욕주 가족유급병가 법안은 비즈니스 업계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사기업은 반드시 새 가족유급병가 제도를 따라야 하며 정부기관과 같은 공기업은 선택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올해 들어 지난 6개월간 노동법 위반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2만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1,500만 달러가량의 체불 임금을 되돌려줬습니다. 뉴욕주에서도 만여 명이 8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뉴욕주지사실은 19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1,271명의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받은 체불 임금은 모두 1,48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도 뉴욕주는 23,60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2,640만 달러의 임금을 되돌려줬습니다. 주지사실은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달성했던 성과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2011년 공정 근로 기준법에 의해 임금 절도 예방법을 제정하고 임금 체불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임금 절도라고 규정한 것은 일반적인 임금 체불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연장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종업원들에게 일정 주급이 없이 팁만 지급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또 주당 40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타임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위장 폐업한 뒤 다시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 노동부는 사업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유치권을 설정하고 사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도 11,641명에게 800만 달러의 임금이 주어졌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5년 만이고 엘라바마주에서는 처음입니다. 다행히 가축시장을 예찰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식용으로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미국에서 5년 만에 다섯 번째 광우병이 발견됐습니다. 연방농무부는 18일 엘라바마주의 11살짜리 암소 한 마리에서 비정형 소 해면상 뇌증, 일명 광우병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우병은 가축시장을 예찰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도축 등 공급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농무부는 이번 발병은 안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미국의 광우병 위험 경미국가 등급이나 무역 거래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광우병 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에서는 2003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2년 광우병이 발견됐습니다. 광우병은 주로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데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은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도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무부도 이번 경우를 이례적이라며 이 암소는 식용 위험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농무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등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들어 육류 가격이 평균 20%나 상승했습니다. 여름철 BBQ 시즌을 맞아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삼겹살 가격은 80%나 폭등했습니다. 수요는 많고 재고량은 부족하면서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7월 초 삼겹살 도매 가격은 파운드당 $2.1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무부의 정규 가격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해 들어 80%나 폭등한 것입니다. 삼겹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수는 2013에서 16년 사이 14% 이상 증가했는데 삼겹살 공급량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31일 기준 냉동 삼겹살 재고량은 3,16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59%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외 소고기와 닭고기의 도매가도 평균 2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육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중국 등으로의 수출이 늘고 전국적으로도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냉동 재고량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매 가격이 올랐다고 곧바로 소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 삼겹살 소매가는 파운드당 8.99에서 $9.99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 가을부터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제도가 자금난으로 17년 후에는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2017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민들의 소셜연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면서 정부 재무 초과로 이어져 2028년에는 장애연금, 2034년에는 노인연금이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최근 밀레니얼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유산 상속이나 정부 연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평균 은퇴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국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급여세 인상이나 뚜렷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지 않는 한 소셜연금 혜택을 줄이기 위한 당국 차원의 대책이 없을 경우 17년 후 미국의 연금 제도는 파산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은퇴한 미국민들이 매달 받고 있는 소셜연금액은 국민 한 명당 평균 $1,40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단기 취업비자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에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하다면서 비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하는 단기 취업비자 H2B 비자 15,00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올해 한도는 6만 6천 명으로 지난 3월에 모두 소진됐지만 미국 기업을 지원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공언에 따라 한 차례 더 H2B 비자를 확대 허용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H2B 비자는 계절적 요인이나 갑작스런 인력이 필요한 업종을 위해 임시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H2B를 통해 입국한 노동자들은 최장 10개월까지 미국의 합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의 한 세입자에게 불법 체류자 신분을 이민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건물주가 뉴욕시 인권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인권국에 따르면 해당 건물 세입자들은 지난 3월 이민자 인권보호단체를 통해 이러한 차별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해당 건물주는 협박뿐 아니라 실제 세입자들의 개인정보를 ICE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에서 지난 5월과 6월 퍽치기 강도 사건이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주로 밤시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노려 뒤에서 폭행한 뒤 바닥에 쓰러뜨려 핸드백 등을 빼앗아 달아나는 수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히스패닉 남성으로 한 명은 범행 당시 회색 후드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이 입고 있던 후드 스웨터에는 8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뉴욕시 리버뱅크 주립공원과 롱아일랜드 존슨비치 주립공원을 비롯한 27개 공원에서 3천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료 수영 강습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5년 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수영 강습은 40에서 45분간 진행되며 올해는 특히 수상 안전 교육도 실시됩니다.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인원수가 제한돼 있어 희망자는 서두를 것이 당부됐습니다.
최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노스 햄스테드 타운 내 백스터 에스테이, 그랜넥 플라자, 윌리스턴 팍 등 3개 빌리지가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1세 미만의 담배를 판매할 경우 벌금과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노스 햄스테드 타운 의회는 지난해 11월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19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체로 맑겠지만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다소 기온이 내려가지만 역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후에는 번개가 치겠습니다. 일요일은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